오래간만에 뵙네요, 오늘. 네, 설악산 좋았어요? 네. 참불동 계곡 가셨어요? 네. 가셨습니다. 네? 여덟 분이 가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예, 네, 위장입니다. 여기 이제 식도가 있고, 식도에서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장이에요. 위장.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십이지장. 그래서 위장의 표면은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이제 위장 내면, 그리고 내면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지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쭉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쭈글합니다. 자, 저쪽을 이제 자세히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 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우리가 속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을 disgusting 그래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란 게 뭐예요? 속. 예. 속이라는 것은 마음 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뱃속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구역질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속이 올라올라 그런다, 메스꺼린다, 뭐 안 입고 더럽고 그럴 때,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단어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마음속이라는 것도 속이고 뱃속이라는 것도 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위장은 아주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면역세포들도, 특히 T세포들도 우리의, 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아주 예민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그 다음에 면역을 연구하는 면역학, 면역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뭐 다 T세포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심리학은 심리학 따로고 면역학은 면역학 따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심리상태, 마음상태와 면역세포, T세포 상태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과 면역학을 이렇게 서로 분리해 둘 수 없는 것이구나 는 것을 깨달아서 요즘은 심리 또는 정신 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이코
사이코는 정신 심리죠. 사이코 면역학은 이뮤놀로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아주 여러분 사실 더럽고 안 입고 온 거를 당하면 속이 올라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속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 상태와 내 마음 상태, 심리 상태와 이 속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아주 예민한 사람들, 그렇죠? 예민한 사람들은 이 속도 어떻게? 네, 위장도 소화도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중에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밥맛도 좋고 먹고 나도 어떻게 배속도 편하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긍정적이다 그리고 진선미를 느꼈다 또는 사랑을 느꼈다 아주 좋은 것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속에 생기가 있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마음이 기쁘기도 함과 동시에 내 위장세포에서는 소화물질을 생산해. 이제 소화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이제 얘기를 하대요.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어떻게 아주 잘 켜져가지고 소화물질이 잘 생산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소화 활동도 아주 잘 되고 배속도 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누라가 해주는 맛있는 밥상을 받았어. 그래서 남편이 기분 좋아서 야 맛있다 여보 당신 정말 오래간만에 요리 솜씨 발휘를 했네. 그리고 이제 먹다가 마누라가 뭐 하기 시작해? 당신 요새 딴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잔소리를 시작하면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러면 순식간에 밥맛이 어떻게 돼?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그 아주 건강한 음식이고 영양가도 참 좋은 음식인데 그게 딱 먹기 싫어지고 순식간에 어떤 게 먹고자요 싶어요. 순식간에 술 생각이 나.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어떻게 나가서 술이나 한 잔 소주 한 잔 해야 되겠다. 그게 팍 땡겨요. 그 다음에 또 땡기는 게 뭐예요? 즉각적으로, 담배 피우고 싶어. 화가 나면, 누구를 미워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걱정거리가 딱 들어오면, 금방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땡겨요. 그건 왜 그럴까?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대답이 쉽게 나오는데. 내가 화가 났다, 미워했다, 하는 것은 무슨 영이? 악령. 그렇죠. 악령이 들어온 거야.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진선미, 정말 아름답다, 참 이쁘다, 예. 고맙다,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구나, 중요한 진리를 오늘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내가 건강한 쪽으로 가고 싶어.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든지 건강한 쪽으로 오도록 하니까 그 하나님이 땡기는 거죠. 건강한 쪽으로. 그러면 음식도 건강한 음식 먹고 싶고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러나 화가 나버렸다. 그러면 그리고 뭔가 무서워진다. 두려움 그 자체도 결국은 여러분 그 악령이 주는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러면 자기를 주체를 못하겠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공황장애.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두렵다든가 그러면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지면서 그 밥맛이 없어지는 것은 이 위장세포, 여기 요것들이 다 세포입니다. 위장세포. 위장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런 위장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핑크색, 좀 커요. 그죠? 요런 위장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라색, 요런 위장세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중요한, 이제 이 세포들이 이런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해서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이 세포들 속에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소화 안 되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소화 안 시켜도 되는 술, 뭐 담배, 이런 게 땡겨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그리고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에 가서 뛰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악령은 항상 내가 죽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야? 악령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 그래, 뉴스타트를 잘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럼 뉴스타트를 하면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은 그건 성령의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이 두 정반대되는 이러한 영이, 성령과 악령이 우리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벌써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친구가 나는 담배 절대 못 끊어. 안 끊을 거야. 이거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다가 어떻게? 담배 다 피우고 공초를 문질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중인격자들이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속에서 성령으로 형성시켜 주시는 나와 그리고 악령이 나를 유혹하는 나 그런 나가 항상 대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분홍색 요 세포는 분홍색 세포는 여기 염산을 분비합니다. 염산. 예. 위액은 아주 산성이 강해요. 예. 그래서 pH 7이 이제 중성인데 pH 6, 5 이렇게 내려갈수록 산성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 위장은 거의 pH 2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염산이에요. 근데 이 염산이 위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이 위장이라는 기관이 염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헐어버려요. 금방 빵꾸나요. 염산을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네, 여기 염증이 생기고 난리가 나요. 위장은 염산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염산이 생산이 돼야만 그 위액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위액인데 위장이 생산해 놓은 액체죠. 여기 이제 뭐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 염산이 있어야만 이, 뭐, 특히, 뭐, 고기 덩어리, 뭐, 이런 거를 완전히 분해할 수 있어. 녹일 수 있어. 그 염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장은 이 염산이 이 위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이 염증도 안 생기고, 멀쩡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세포들 제일 많죠. 이런 세포들이 부세포라는 세포인데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위장을 잘라가지고 꺼내서 염산을 쏟아버리면 그게 위장 표면은 뭐야? 아주 끈적끈적끈적끈적. 그 이 끈적끈적한 물질 점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액이 예, 점액이 그 위장 벽을 염산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이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 그래서 이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데 염산이 pH 2이 정도가 떨어져야만 가장 소화 활동을 잘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이제 흔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는 이 벽세포들이 점액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점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생산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물질 점액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 쓰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염은 언제 발생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왜? 예.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니까 점액을 생산 못하면 염산에게 위장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줘요? 제산제를 주는 거야. 제산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이 제산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점액을 생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위산하고 위장벽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위염이 생겼는데 진짜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점액 생산이 안 되는 거고, 점액 생산 안 된 이유는 유전자 꺼진 거고,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병원에 가서 뭐만 타먹고 있어? 제산제만 타먹. 이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병원 치료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여러분 이제 의학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이런 거를 치료라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영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쓰리다 그러면 뭐밖에 줄 수가 없어? 약이라고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자 켜는 약을 주면 되겠죠? 그 유전자 켜는 약은 뭐예요? 그거는 생기야. 예. 네. 생기는 약국에 없다니까. 생기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야 생기를 줄 수 있어.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따지고 보면 이 뉴 스타트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자 제산제를 먹으면 본래 pH가 2 정도가 돼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요. 왜? pH가 2가 돼야만 이제 소화물질 또는 소화제라고 그러죠. 또는 소화효소. 자, 소화효소를 생산해서 음식을 실제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이 소화효소도 위장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야 소화효소를 생산한대. 자, 이 소화효소도 어떻게 생산이 떨어져. 그리고 소화효소가 아주 소화를 잘 시키려면 pH2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소화효소도 지금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잘못 생산되고 충분히 생산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산제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제산제가 들어오면 위장이 이렇게 아주 강한 산성 pH가 돼야 되는데, 제산제가 들어오면 제산제는 무슨 성이요? 알칼리 성이지. 알칼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네, pH가 올라가요. 알칼리 성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밖에 생산 못한 소화효소마저도 활동을 잘 못하니까 제산제를 먹으면 또 소화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장약이란 것은 먹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또 뭐도 같이 줘. 제산제하고 뭐하고? 소화제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증세 치료일 뿐이다. 자, 요즘 우리 한국에 소위 건강염려증, 건강에 대해서 아주, 근데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뉴스타트를 배우면 건강염려증에 걸릴수록 어떻게 돼? 유전자 꺼져. 염려한다는 건 뭐요? 두렵다. 예, 예, 이거거든. 혹시 내가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옛날에 뉴스타트를 몰랐을 때 암 공포증에 걸렸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 예, 제가 왜 암 공포증에 걸렸냐면, 가난하게, 옛날에, 가난하게 살다가, 미국 와서 이게 병원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다 살 수 있는 거야, 막.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벤츠도 두 대를 샀다고. 두 대를 사고 캠핑카도 사고요. 별장도 사고 보트도 사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힘들게 살 때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막 내가 봐도 막 내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벤츠를 타고 이제 병원에 출근을 쫙 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이거는 막 돈이 너무너무 풍부한 거야. 예? 이야. 그래서 그때는 막 비싼 식당에 가서 막 기름기 많은 거 막, 그래서 막 먹었다고.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뭐, 그 뭐, 고기도 막 스테이크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컨디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맨날 찌뿌듯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쁘지. 골도 띵하고, 예, 혈압도 기름기가 많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예, 혈압도 올라가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연히, 가만히 있어봐. 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지? 예?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그때, 야, 이거 암 걸린다면 뭐야?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잘 사는 거를 어떻게 누리지 못하? 이거 얼마나 아깝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혼자 딱 운전할 때마다, 암.
우리 집안에 간암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 삼촌들도 세 분과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암 걸린 큰일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잠도 못 자겠어. 왜? 자꾸 걱정하니까. 난데없이 그런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해. 자, 그건 뭐야? 악령이 이상구를 어떻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악령, 그 나에게 암 공포증을 준, 그 악령이 악령인 줄은 그때는 몰라서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줄로 알았어. 내가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암 공포증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와서 드디어 그 악령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란 것은 뭐 정말 그건 잊을 수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을 해 보셔야, 야,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곧 나중 다음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재산제 이런 식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증세 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원인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약만 자꾸 들어가니까 위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감기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약방에 가서 감기약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한국은 감기약이 얼마나 많아요. 감기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의학적으로 없어요. 왜?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자, 코로나 약 있어요? 없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자, B형 간염에 걸렸다. 간염 바이러스다. 간염약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간이 나쁘다 그러면 뭐 무슨 제약에 뭐 이렇게 술술 나오는데 그거 다 별거 아닌 영양제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여러분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그런 거 안 쓰는데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을 처방을 안 해주면 의사를 시시하게 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환자들이 자기를 시시하게 볼까 봐 그 별거 아닌 것도 처방해 준다고. 그래서 저 같은 의사는 한국서 개업해봐야 성공 못하죠. 한국서는 어쨌든지 약을 많이 줘야 돼. 자, 감기약이라는 게 뭐냐? 자,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 안에 이런 데 다 살아요.
살고 있다가 어느 여러분 요즘 그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네. 이게 찬 공기를 안 마시는 거야. 그렇죠. 숨 쉬어도 다 이어서 데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 공기가 들어와서 폐 속에 찬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폐 속에서 그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차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차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래스카 이런 데서 눈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응? 반드시 어떻게 눈을 녹여가지고 물을 데펴서 막. 안 그래도 바깥 공기가 찬데 에? 눈까지 목마르다고 뭐요? 먹으면 이 체온이 뚝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감기가 영 김새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뭘 기다리냐 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가장 면역력이 빨리 약해지는 경우가 뭐예요? 체온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 체온이 잘 어떻게? 예. 숨 내쉬어도 마스크를 그 마스크 안에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 그거하고 항상 섞여가지고 이제 체온이 잘 안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뚝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감기 환자들이 쑥 줄어버렸는데.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면역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온이 떨어지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과로하면서 이제 그래서 면역력이 일단 약해지면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몸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번식하고 그게 이제 감기요. 독감이고.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바이러스 캡슐이라고 합니다. 캡슐이 있는데 이 단백질 껍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유전자가 있어. 이거밖에 없어 바이러스들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뭐 죽이는 약이에요? 유전자 파괴하는 약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이는 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유전자가 파괴돼.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약 있다고 해봐야, 여러분, B형 간염 뭐 이런데 걸린 사람들이 간염약 뭐 있다, 먹는다, 그런데, 그거는 다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지. 그래서 아무리 바이러스 약을 먹어도 B형 간염이 완전히 치유되는 약은 없습니다. 간염은 그러면 어떻게만 치유될까? 그렇죠. 내 면역이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아서 내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내 T세포가 생산해내면 그때 항체가 생기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은 간염이 지난 뭐 30년 동안, 35년 동안 간염을 알았다 했는데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암이 나면서 동시에 뭐예요? 예, 네, 항체가 생겨 B형 간염에 항체가 생겨 바이러스는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뭐 한 가지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유전자들이 다 활성화됐기 때문에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암도 나면서 다른 여러분 몸에 있던 여러 가지도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 이제 암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뇌혈관 동맥류가 있어. 그거 탁 터지면 어떡해? 끝장이요. 근데 그 뇌혈관 동맥류가 생긴 이유가 이 동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혈관 벽이 있겠죠, 그렇죠? 이 혈관 벽이 여러분이 아주 나쁜 음식, 뭐 인스턴트 음식, 뭐 이런 것만 먹으면요. 이 몸의 모든 이 조직, 세포들이 질적으로 아주 나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혈관 벽도 아주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더 약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약해졌다 합시다. 예,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피가 통하면서 뭐 화낼 일이 있어서 이제 혈압이 쭉 오르면 어떻게 될까? 약해진 부분이 뿔룩하고 고무 풍선도 여러분 바람 세게 넣으면 바람이 얼마 안 들어갔을 때는 괜찮다가 더 세게 바람 불어서 공기를 더 집어넣으면 약한 부분이 어떻게 돼? 뿔룩하고 올라오잖아. 그거 위험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서 동맥류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뇌혈관 동맥류를 선천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 요즘 와서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이게 후천적이야. 태어날 때는 혈관 부모들로부터 튼튼한 혈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먹는 음식물이 아주 뭐 그러니까 이 삼겹살 이거 항상 너무 많이 먹어 이거 그 뭐 소세지 햄버거 뭐 이런 거 먹으면 혈관들이 다 약해져요. 그래서 혈관 벽 안에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그게 쌓여서 혈관이 두꺼워져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또 저런 식으로 혈관이 어떻게 뿔룩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도 되고 그런데 이 혈관의 질이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 뉴스타트 하면 돼. 뉴스타트 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혈관이 점점 원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암에 안 걸렸더라면 뭐예요? 팍 터져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천국으로. 암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좋아지게 생겼어. 아시겠죠? 이런 거를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예요? 대박이에요. 자, 제가 이제 감기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 감기에 걸리면 독감 걸리면 어떻게? 첫 번째 열이 난단 말이에요. 왜 열이 나는가? 그거를 설명을 환자들한테 해줘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나쁜 바이러스가 열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 지금 이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감기가 걸린 이유는 면역력이 일단 어떻게 약화됐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 면역 T세포들이 별로 싸울 힘이 별로 없어. 그럴 때 이제 T세포는 침투해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가능하면 약화시켜 놓고 싸워야 돼. 그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꽤 더웠어. 그렇죠? 어. 날씨가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 힘이 납니까? 안 해요. 아이고, 더워요. 아이고. 적정 온도 이상이 되면 모든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온열 치료, 뭐. 그건 뭐냐면,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T세포가, 야, 우리가 직접 이 바이러스하고 탁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열을 올려야 되겠다, 체온을. 그래서 T세포가, 발열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아, 발열. 그 물질을 이제 파이렉신, 신이라 부르거나 또는 이제 뭐, 인터루킨 1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열을 올리는 것은 T세포가 이 감기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처치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뭐예요? 열을 내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렇게 열을 내려버리면 감기약을 환자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 안에서 T세포가, 하, 나 더러워서, 그래요. 열 좀 올려놓고, 어떻게,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약국에 가더니 말이야. 뭐, 감기약이라고 사먹고 열을 참 내려. 자기가 애써서 올려놓은 열을. 여러분, 이런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 그거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예, 네, 그 시간이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기야, 오케이? 감기야. 그 다음에 이제 쑤셔. 그렇죠? 온몸 바이러스가 들어서 온몸에 염증이 이제 발생하니까 막 쑤셔. 근육도 쑤시고, 막, 그 쑤시는 것도 바이러스와 어떻게? 지금 좀 싸우자고 염증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해열제하고 또 뭐예요? 예. 해열 진통제를 주네. 진통제는 뭐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데?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염증을 어떻게? 그 바이러스가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 옛날 사람들의 독감, 감기 처방이 있죠. 뭐예요? 그렇지.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푹 흘리면서 푹 자고 나면 금방 낫는다. 그게 딱 맞는 얘기요. 어? 왜? 입을 뒤집어 쓰면 어떡해? 열이 막 올라가잖아, 체온이. 그러면 바이러스들이,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저것도.
할 때 T세포 가서 공격해가지고 죽어버리면 낫는다 이거야. 그거를 해열 진통제를 먹어버리니까 이게 안 나요. 왜?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가 없어. 바이러스들이 싱싱하거든. 왜? 열도 안 올라가지. 네. T세포 금방 바이러스 좀 하고 싸워보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염증도 그냥 못 내게 하지. 그러니 대충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푹 쉬고 물 푹 마시고 시큰 자고 나면 감기가 뚝 떨어졌다. 하루 그렇게 하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사흘 하면 한 3, 4일 만에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요새는 맨날 감기약 먹다 보니까 3, 4일 만에, 즉 뭐 오래 가봐야 일주일 만에 뚝 떨어질 감기가 얼마나 가요? 한 달. 한 달, 두 달. 그러니 T세포들이 고민이죠. 그래서 아니 T세포들을 자꾸 억제시키니까 그게 면역, 감기약이 면역 억제제 역할을 또 해가지고 면역력이 자꾸 억제되니까 암 발생도 훨씬 더 빠르지. 그러니까 지금 암이 이렇게 많아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어떤 고도의 의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배워보니까 뭐예요? 당연한 상식이야. 그렇죠? 이렇게 살았더라면 암 걸려 안 걸려? 절대로 안 걸리지. 네. 네. 그렇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맨날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 뭐 위장약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이 약을 바라보고 아무리 그 약을 먹어봐야 그 약으로 위장병이 치유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를 고쳐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는 제가 암 걸리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위장병도 생겼어. 소화가 안 돼. 네. 유전자 꺼져버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일종의 건강 염려증이야. 그래서 이제 건강 염려증이 걸리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생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저도 그 암 공포증에 걸려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생기도 모르고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왜? 그때는 뭐 건강식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뉴스타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서는요, 그 큰 종합병원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에 병원 소속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부 의사들이 다 개인이에요. 병원 소속이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 내가 내 환자를 받는 그 진료소가 있어. 그거를 미국에서는 오피스라고 그래요. 그 오피스에서 환자를 보고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환자에게 잘해주는 병원이 있다. 그럼 그 병원에 보내요, 내 환자를.
그러면 이제 병원은 환자가 많이 입원할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병원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 의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이 미국은 병원마다 의사들 대우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의사가 되면 아침밥 걱정할 거 없어. 집에서 먹으면 뭐 아침 식사가 뭐 다 마누라들이 뭐 거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 식당이 따로 있어. 의사 전용 식당. 거기 가면 막 거하게 먹어. 그러니까 막 맨날 맛있어 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막. 그러니까 건강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소화 안 되면 뭐예요? 소화제 먹고 몸이 이러고 하니까 뭐 몸이 건강해질 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뉴 스타트를 모르면 생기를 모르기 때문에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좋은 것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식이요법으로 고치려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뭐를 먹어봐라, 이거를 해봐라, 이런 식을 해봐라, 저런 식사를 해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이제 생기는 모르면서 그런 먹는 거 가지고만 이제 뭐 어쩌고 위장 뭐 좋은 위장약이 없냐 이런 거 찾아 댕길수록 다 그거 헛거야. 그래서 결국 위도 뭐예요? 이 유전자들이 잘. 그래서 제가 어쩌냐고 보여드렸잖아요. 심지어 연어들도, 거북이들도,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면 오키나와로 가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게 다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다 되어 있는 거야. 유전자에.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 생명. 곧 생기가 있다는 것을 뭐요? 믿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예.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영적, 의학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다. 그러면서, 군것질 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간식. 예. 군것질 하죠. 뭐냐면,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위장이 막 음식이 들어갔을 때 막 주물럭 하는데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물럭 하는 에너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할 때는 소화가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왜? 지금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과로해가지고, 그러면 위장이 이게 음식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 이런 힘을, 에너지를 사용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간식을 자꾸 이렇게 군것질을 하면, 이게,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려. 그래가지고 괜히 어떻게
군것질 자꾸 하면요, 뭘 많이 먹어서 힘이 날 거겠죠? 천만의 말씀. 자, 위장은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할 때까지, 적어도 4시간, 그 간격 동안, 소화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 그 내면 내부에서 소화기관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음 끼니가 들어오면 또 강력하게 소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래야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건데 이것 저것 쓸데없이 뭐 이게 몸에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더라 이거 이제 뭐 들어갈 때마다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앗간이다. 방앗간에는 안 가만히 돌려도 전 방앗간 다 돌아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돌릴 거 어떻게? 백가마니를 한꺼번에 돌리는 게 훨씬 유익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찔끔하고 또 한 가만히 돌리고 나한테 또 다음에 두 가만히요. 그럼 이거 맨날 돌아가니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 거야.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간식을 자꾸 한다, 군것질 한다는 것은 괜한 그 방앗간을 쓸데없이 돌려가지고 위 소화력을 아주 약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아주 내가 이거 어떤 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래서 배고파 잠도 못 자는데 박사님이 그런데 간식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과일이나 뭐 수박이나 뭐 이렇게 위장에 부담은 안 되고 그냥 흡수해 버리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간단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속이 너무 비어 있으면 이게 어떤 때는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 여러분이 아주 내부에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꿀물이나 이런 거 한 잔 타서 마시고 잘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잘 시키려면 어떻게 아주 음식을 음미를 해야 돼. 그래서 꼭꼭 씹으면서 가지 맛이 이런 맛이구나. 그래서 이 현미밥을 꼭꼭 씹으면 현미밥을 꼭꼭 씹으면 참 구수합니다.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 백미는 이거는 꼭꼭 씹어봐야 별로 맛없어요. 그런데 현미는 꼭 이렇게 씹어 먹으면 이야 이게 구수한 게. 그래서 이 뉴스타트 와가지고 나는 백미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뉴스타트 성공 못해. 그런 맛을 알아야지. 그 뭐 저는 백미를 먹다가 이제 현미로 시작할 때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꼭 씹어먹고 씹어먹고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설사도 하고 근데 이거는 내 위장은 현미에 반드시 뭐예요? 적응시킬 것이다. 그래서 근 한 달간을 제가 꼭꼭 씹고 그래. 그랬더니 결국 적응을 딱 해서 이제는 뭐
백미는 너무 싱거워서 못 보여.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주 맛있게, 참, 씹어서 즐겁게, 그렇게 먹으면, 이제, 소화도 잘 되고. 그것이 간식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가능하면 어떻게? 규칙적이죠. 그래서 위장도 그 규칙적이면 다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이맘때 음식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비를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주 감귤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참 색깔도 뭐예요? 참 이쁘네. 그 다음에, 향기도 너무너무 좋네. 야, 이번에, 어느 분이 복숭아를, 예? 여러분, 복숭아 못 잡으셨어요? 복숭아를,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사주셔서 아주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그래서 보는 거, 향기, 이런 것들이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눈으로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코로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참 이쁘다. 그래서, 밥상에 식구가 앉혀놓고, 이 꼰대 아빠가, 아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래서 하면, 다, 완전히 망치는 거야. 그 이 잔소리라는 것은, 그리고 나쁜 소식, TV 켜놓고서는, 저 새끼가 뭐 이래 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분 나쁜 뉴스 볼 거 없어요. 요즘 막 뉴스 오면 자꾸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화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위장세포에 그래서 이 위산, 그 다음에 점액, 그 다음에 소화효소 이 분비를 다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위산은 몇 프로, 소화효소는 몇 프로, 점액은 몇 프로 하는 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 누구만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 지금 이런 음식을 감사하게 먹겠는데 소화도 하나님께서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그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생기 쪽으로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합니다. 의식하는 게 훨씬 낫죠.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내가 의식 안 할 때보다 의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결국 위장병이나 암이나, 그렇죠? 독감이나 다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나요? 맡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수록 더 겁나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예민해져. 그래서 내가 막 야, 이 소화가 과연 되나? 뭐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질수록 그 관심은 누구한테만 가지면 돼? 하나님한테만 관심 가지고 내 음식 소화시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만 잘 즐기면서 잘 먹으면 나머지 소화는 하나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간식하지 않고 잘 씹어서 먹으면 위장병은 그냥 소화가 잘 되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암도 어떻게, 통증이, 없어졌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위장병이고, 나발이고, 해결 못 시키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